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스틸 사진이 있는데 특히 립노스에서 찍은 스틸 사진 보면은 뭉클해요. 그 다들 그 고생하고 와서 바로 프로페셔널하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 오전엔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요. 오후엔 겁나 예쁘죠. 선수야. 진심이네요, 저 말은. 에? 진심을 얘기하셨나요? 점... 아침에 이쁘고 저녁엔 겁나 이쁘고. 아, 순간 대사가 생각이 안 났어. 저런 거 왜 물어봐요, 진짜 여자들은? 궁금하니까 물어보죠.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저건 또 참, 대답 안 해도 뭐라 그러고 대답을 해도 뭐라 그러죠. 그렇죠. 참 작가님들이 저런 거는. 현지에서 통하는 미모는 아닌가 봅니다. 뭐라고요? 차 또 와요. 타고 싶어요? 그럼 그냥 뺏을까요? 총도 있는데. 맞죠. 네. 해외 촬영이라 변수가 많아가지고. 든든했거든요. 잘 살게요. 이때가 진짜 해지기 직전. 딴 놈이랑? 정말. 딴 놈이랑 잘 살 거면 잘 살지 마요. 갑자기 이 씬 끝나고 피자 먹었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. 피자를 먹었나요? 아, 맞네요. 같이 안 먹었어요? 네, 맞아요. 전 따로 먹었어요. 네. 선생한테 들으라던데. 이게 우린 먹은 것만. 뭐라고 하던가요, 명주가? 윤충이는 그렇지. 서선사님의 일보다. 이거를 트럭 타고 나서 30분 만에 다 찍었을 거예요, 아마. 우리는요? 우리. 그때 참 저 입장에서는 좀 감독님 입장에서도 아쉬운 거고. 급하게 찍었으니까. 되게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없어요. 그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잘 나온 것 같아서. 없어요? 네. 저 안 가요. 왜요? 많은 태양의 후예 팬분들이 이 씬에서 드디어 이제 강무은이 사랑을 받아줘서 너무나 좋아하셨죠. 아, 그래요? 네. 안 받아준다고 많이 뭐라 그랬고. 그런 거 어디서 알아요? 알려면 다 알 수 있어요. 아, 진짜? 방금 나 고백한 것 같은데. 사과할까요? 내가 사과를 어떻게 받을 줄 알고.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? 드라마에 관한 얘기들을? 기사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. 저 친구가 이광수 씨 한 명이라서 제가. 친구 많으신 것 같던데. 아, 그래요? 그럼 어디서 들어요, 그런 얘기를? 근데 이런 얘기,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기사화도 많이 됐어요.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.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워요. 이건 애드립으로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숙소 돌아와서 아이고 했던 것 같아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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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. 그리고 대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현장에 너무 정신없게 돌아가니까 놓친 게 많아서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죠. 아, 이쁘다. 이렇게 멀리 있었구나, 헬리캠이.